승! 네, 안녕하십니까. 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흰색의 파노라마 솔루프까지 갖고 있는 LF 소나타,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 차량 준비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요즘에도 나오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지만, 소나타에도 뭐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아니면 뭐 DM8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고, 그 기존에 YF 소나타에도 하이브리드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중에 가장 이쁜 차량은 이 LF 소나타 하이브리드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와 아니면 휘발유 모델이 그렇게 큰 변화가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LF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나 하이브리드야 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틀린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하이브리드 차량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하이브리드 차량 취등록세 40만원 면제 할인 혜택이 있잖아요. 그게 2022년부로 종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달이니까 앞으로 3개월 뒤에 이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시면은 40만원 할인 혜택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인 혜택이 있을 때 빨리 하이브리드 차량 중고로 사시는 걸 추천드려서 가지고 왔고요. 자, 이 차량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2.0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입니다. 옵션도 정말 풀옵션급으로 꽉꽉 많이 들어가 있고, 안쪽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뭐 스마트키, 파노라마 설루프,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프리미엄 스페셜답게 통풍 시트까지도 운전석, 조수석 전부 다 들어가 있는 특 옵션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2015년 5월에 최초 등록했고요. 현재 키로수가 14만 6천 키로 정도 달린 차량입니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 10년에 20만 키로 배터리 발전기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라는 거죠. 자, 이 차량의 금액 저희가 1490만원에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있고 휀다 교환만 되어져 있는 단순 무사고입니다. 엔진과 미션 하차에서는 미세노일도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 1490만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대표번호로 빠르게 전화주세요. 자,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답게 일단은 헤드라이트가 HID 헤드라이트가 포함이 되어져 있죠. 라이트가 꺼져 있을 때는 아래쪽으로 나오는 데이라이트가 상당히 이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데이라이트 들어가 있는 모습도 상당히 이쁩니다. 그 다음에 그릴도 기존의 LF 소나타랑은 틀리게, 이쪽에 제가 LF 소나타 그 다음에 이 하이브리드 모델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LF 소나타랑 이 하이브리드랑 외관 자체가 좀 많이 틀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답게 전방 감지기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 80% 정도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리피트 달려있고요. 리피트에도 아쉬운 스크래치는 존재하네요. 자,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볼 건데, 전 차주분께서 얼마나 신경 썼나 이런 모습에서 보이죠. 일단 문콕 방지하려고 이렇게 문 끝쪽에 이런 식으로 마감 처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손잡이 열때 이쪽에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PPF 필름까지도 전부 다 발려 있습니다. 운전석이나 뭐 조수석이나 앞뒤 좌석 전부 다 PPF 필름 발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 타이어 트레드도 거의 신분급이네요. 한 80% 이상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있고, 뒤쪽으로 오셔서 LF 소나타 또 하이브리드 차량들 보시면, LF 소나타 뿐만 아니라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웬만하면은 라이트가 약간 좀 흰색 빛을 띄고 있고, 거기에다가 면발광이 들어가는 게 보통 하이브리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LF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보시면 약간의 흰색 라이트에다가 면발광이 들어가 있는 LED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는 물론 후방 카메라까지도 전 차주분께서 조금 스포티해 보려고 이렇게 스포일러까지도 달아놓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YF 소나타는 배터리 발전기가 뒤쪽에 있으니까 조금 좁았던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량은 배터리 등이 전부 다 아래쪽으로 매립이 되면서 일반 휘발유 차량과 크게 이제 뭐 트렁크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아래쪽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배터리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죠.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한번 볼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PPF 필름이나 아니면 문콕 방지 스티커들이 전부 다 붙어져 있기 때문에 외판 상태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보이는 문콕, 스크래치, 덴트 자국 없이 완벽한 외판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저랑 나머지 옵션과
가죽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했습니다. 가죽 컨디션은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죠. 완벽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전 차주분께서 코일매트로 변경해 놓으신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실내 등 제가 1열에서도 봤지만 전부 다 LED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약간 조금 세련되어 있는 느낌도 보여주고 있고,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은 2열의 열선 시트, 아래쪽에 보시면은 발기질에 흔적 남지 말라고 이렇게 부직포 천까지 붙여놨고요. 윈도우 쪽 보여주시면은 도어 커튼까지도, 윈도우 커튼까지도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2열에는 전부 다 준비를 해놨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추가 옵션으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 젊음의 상징, 아니면 조금 세련됨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로 나중에 팔 때도 감가 방어에 굉장히 탁월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열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해봤습니다. 뭐 모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전기 모드였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상황 한번 보여주고 있었을 거고요. 스마트키는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구비를 해주고 계셨고,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놓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동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자,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주시면은 시동 걸리고 있고요. EV 모드로 구동이 되고 있죠. 자, 현재 지금 계기판 상에 거의 기름이 한 4분의 1 정도 남아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 268km. 그럼 꽉 채웠을 때는 1000km가 넘는다는 거죠, 주행 가는 거리가. 그만큼 연비에 굉장히 탁월한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실키로수 13만 6천 키로 정도 달린 차량입니다. 자, 위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리면은 실내 등 흰색 LED 등으로 나오고 있고요. 위쪽에 제가 파노라마 선루프 말씀드렸었는데 닫힐 때 잡소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열릴 때도 보시면은 걸림이나 잡소음 없이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선글라스 수납 공간, 하이패스 룸미러, 뒤쪽에는 LCD 블랙박스까지. 전 차주분께서는 또 차량에 신경을 많이 써놓은 만큼 대시보드 커버까지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은 지니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후진기어에 놨을 때는 후방 카메라까지도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전후방 감지기도 계기판에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서 전혀 문제는 없는 차량이고, 제가 또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만큼 1열에 통풍 시트도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1열에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전부 다 가능합니다.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서 에어컨도 오토 버튼 눌러주시면 외기 온도에 맞춰서 바람 세기 조절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어 콘솔 쪽 보여주시면은 국민 세단, 국민 차량 소나타답게 수납 공간이 정말 미쳤죠. 뭐 여기 기어 콘솔은 사실 기어봉밖에 없다고 보셔도 돼요. 전부 다 수납 공간입니다. 이쪽에도 수납 공간, 이쪽에도 수납 공간, 2구 컵홀더 공간, 수납 공간, 암레스트 공간도 넓고 깊은 수납 공간까지도 갖고 있었죠. 핸들 쪽 보여주시면요, 핸들도 가죽 핸들인데 사용감 자체가 없습니다.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어요. 이쪽에는 음성인식, 핸즈프리 기능, 볼륨 컨트롤러,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HID 기능이 포함된 오토 라이트까지 있습니다. 지금 와이퍼도 정상 작동하는 차량이었고요. 지금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틀어놨기 때문에 운전석도 차가운 기온이 금방 올라오고 있었네요. 운전석 전동 시트, 조수석 전동 시트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나가서 엔진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놈이 뭐 전자 계통을 좀 다 틀어놓으면은 엔진 소리를 들려줄지 모르겠네요. 한번 나가보시죠.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습니다. 제가 에어컨을 정말 풀로 틀고 나왔는데도 배터리 발전기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엔진 구동으로 변환되지 않고 있어갖고 엔진 소리는 아쉽게도 들려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엔진 소리 들어본 만큼 엔진 소리도 좋고 배터리 발전기 상태도 좋은 거 증명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거 꼭 자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 현대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2.0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입니다. 거의 가장 최상위 등급에 있어갖고 옵션은 정말 풀옵션급으로 다 때려 박았어요. 이 차량 2015년 5월에 최초 등록, 현재 키로수가 14만 6천 키로 달린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10년 20만 키로 보증이 돼요. 배터리 발전기 부분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무사고 차량으로 오른쪽 펜다만 한 판 교환이 되어져 있고, 엔진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노일도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 1490만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지금까지 페이스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